그 저 천준호 의원하고 비서실장이잖아요.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좀 평소 전부터 잘 알던 사이라서 좀 물어봤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좀 헛발질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내가 욕을 좀 먹더라도 네. 내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한중 관계가 어떻게 풀리겠느냐. 외교 라인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중 관계가 시급하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될 것이다.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천준호 비서실장이 전한 얘기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심황의 사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얼마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큰 뭐 실책을 했다. 아. 뭐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도 필요하다. 네.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더 어렵게 되었다. 이 부분은 뭐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면 아래에 있을 것을 수면 밖으로 끄집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뭐 개인 간의 관계나 나라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쪽에서 소리가 나면 또 다른 한쪽이 얘기하게 되고 이러면서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장면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한중 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번 사태를 놓고 보면은 1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잘못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으면 정부 사이드에 얘기라도 했어야 됐다. 네.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외교가 중요할 때는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야당과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임기를 시작하신 지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잖아요. 외국 순방 다녀오고 하면은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 만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게 관행이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분위기를 전달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정치권에서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할 얘기를 가끔 돼서 우리 다 하셔갖고 그래서 신당이 필요한 겁니다. 신당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입장하실 것 같아요. 한중 관계가